자, 이번 시간에는 고음을 잘 내는 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음을 잘 내는 법, 알토 메조 소프라노의 소리나 아니면 베이스, 아니면 바리톤 이런 분들께서 아, 고음 내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 소리를 억지로 내다가는 좀 성대에 무리가 간다던가 뭔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고음이라는 거는 약간 타고난 게 있어야 되거든요. 내가 발성 연습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봐서 소리가 난다. 그리고 내 영역이 소프라노나 테너 파트다. 아마추어 합창이나 아마추어 성악가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음까지 나지는 않아요. 뭐 제일 높은 음을 내봐야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라, B플랫, 채까지도 나지 않아요. 이건 무슨 아리아나 이럴 때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는데 파솔라 이 정도까지의 고음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깨끗하게 내야겠죠. 고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고음을 내는 법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예요. 고음을 잘 내는 법은 타고난 고음을 가지고 이제 소리의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. 그 소리의 길을 찾는 거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, 그리고 이 중저음 낼 때 여기보다는 이 포지션을 조금 위쪽으로 가져가서 사이렌을 통해서 이 뒤에 이 공간을 해서 내가 앞으로 물론 소리는 나와야 되지만 이거 찾는 게 하면은 이 뒤 공간 어딘가가 열린다 그랬죠. 거기서부터 소리를 찾아서 해서 확장해서 앞으로 보내는 것. 이거는 남자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 파트는 사실 광대를 사용해서 이 위에를 사용하기보다는 넓혀서 넷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를 이 후드를 이렇게 내리시면 하품하듯이 안에 공간이 열리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. 가서 뒤에서 찾으신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신다 아니면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 그런 거는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드는데 저도 도움이 되거든요. 질문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다른 분들께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